너무 좋았죠. 변곡점. 아주 아주 중요한 터닝포인트였던 것 같아요. 제가 이원석 감독님과의 그 촬영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작품들을 할 때도 연기라는 개념을 좀 많이 넣어보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고, 좀 더 서사적인 거, 시나리오적인 거를 춤으로 풀어볼 수 있는 용기를 얻었어요. 아, 너무 다르죠. 일단 감독님이 다르잖아요. 영화는 그 사람을 닮잖아요. 춤은 그 저를 닮거든요. 제 춤은 저를 닮아있는데 영화도 감독님을 닮아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, 요즘 Z세대들까지 포함해서 사실 Y2K라는 개념이 계속 유행하고 있잖아요. 그게 잔뜩 묻어난 영화라서 사실 편집적으로나 패션적으로나 연출적으로 재미있는 요소들을 많이 줄 것 같아요. 영감을 많이 줄 것 같아요. 요즘 젊은 친구들한테. 숨겨진 자유본능. 실력적으로 부족하지만 빛이 나는 태생의 재능인 그런 연예인 역할. 뭘 해도 사랑스러워야 하고 되게 응원해주고 싶고 팬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장면이었어서요. 그래서 자유로운데 망가지지 않는 그런 느낌의 안무들을 계속 생각했던 것 같아요. 90년대 힙합에 푹 빠져 사는 부르주아인 거죠. 그 느낌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해서 90년대 힙합 댄스를 알려드렸었습니다. 그리고 요즘 유행하는 힙합들도 좀 정리해서 알려드렸던 것 같아요. MG. 딱 요즘 세대의 20대 남자라고 생각했어요. 춤을 잘 출 필요는 없다고 느꼈었거든요. 근데 실제로 수업을 했을 때 의외로 너무 잘 추셔가지고 당황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. 우산, 글씨가 써져 있다고 해서 그거를 잘 살릴 수 있는 퍼포먼스를 했고요. 율동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정도 큼지막하게 떴어요. 행복이라는 그 노래를 훨씬 더 귀엽고 웅장하게 보일 수 있게 노력했던 것 같아요. 아이디어는 사실 감독님 거예요, 이거는. 응원가처럼 들리더라고요. 여기서 뭘 넣을까를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. 주먹 따지면 그 부분을 꼭 넣어야 되겠다. 왜냐면 이 노래를 통해서 되게 강해져야 하는 거죠. 춤 실력이요. 각자 본업이 있다 생각하고요. 여자 감독님께서 저한테 그러셨어요. 춤이랑 연기는 종이 한 장 차이라고. 그러니까 춤이나 연기는 같은 거라고 생각한다. 그렇게 봤을 때 우리 배우님들의 춤은 전 진짜라고 생각해요. 잘 춘다를 떠나서. 제가 느낀 킬링 로맨스는 이 사회를 정확하게 풍자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. 그거를 유쾌하게 바라보실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을 하고요. 자기 자신을 좀 찾는 재미도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가끔은 범우였다가 가끔은 열애였다가 가끔은 조나단이기도 한 것 같아요. 저희가 사는 세상이 되게 재밌잖아요.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이 킬링 로맨스는 굉장히 진지한 영화가 될 수도 있고 여러 번 봐야 하는 영화가 될 수도 있고 그냥 가볍게 좀 코미디처럼 볼 수 있는 영화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누가 보냐에 따라서 장르가 달라지는 영화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킬링 로맨스가 어떤 장르인지 오히려 얘기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아요. 숙제입니다.